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파주입니다. 저 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뭐 예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홍상수 감독의 조연출을 한 적이 오스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질투는 나임이 약간 홍상수 감독의 결이 있는 것처럼 있죠. 느껴졌다면 파주는 완전히 멀리 저 멀리 벗어나서 나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감독의 결기가 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 파주라는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영화에서 안개를 묘사한 그런 굉장히 멋진 영화를 떠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장 떠오르는 게 파주.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형 감독의 만추. 안개를 묘사하면 작품이 늦어지는군요. 그 다음 작품들이 진짜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 거기 있었네. 짧게 얘기해야 돼. 네. 파주, 만추. 그러네요. 네. 약간 라임도 비슷하고, 그렇죠? 어쨌건 이 영화는 시작부터 그 안개를 압도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일단 그 기술적으로나 영화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잘 담아내기도 했어요. 이제 김우영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걸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우영 감독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약간 박명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교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습기와 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공간을 묘사한다거나 이런 등등을 묘사할 때 굉장히 그런 걸 너무 잘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박찬욱 감독님의 특징을 두 영화를 딱 봤으니까 네. 특징을 꼽으라면 시작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작 부분이 중년 남자의 TMI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 맞아요, 나임은 교감 맞아요. 선생의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파주에서는 택시. 택시 운전 기사님의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문장들, 그 말로부터 주인공들이 도망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 아가씨도 그런 상상할 수 있거든. 아, 합승한 손님이 사실은 이 택시 기사라는 한편으로는 이 거야. 영화가 거대한 주제를 참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헤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영화는 결국 죄의식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그런 들거든요. 부분이 한 있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식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로 본다면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종교적이라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주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숭고한 측면도 있어요. 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아까 그, 이렇게 보면 질투와 매혹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을 뺏어간 남자에 대한 아주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아까 질투는 나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서울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음모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은모의 마음을 보면 그녀가 결국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떤 그 자기 형부랑 특히 같이 살게 되면서 가진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한쪽 감정은 뭔가 하면 그 형부에 대한 어떤 연모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형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어요. 혹시 누나의 죽음과 관련된 무엇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두 감정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그녀가 느끼게 되는 것은 자기가 형부든 세상이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기도 하고 보살핌이기도 하고 근데 그녀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본다는 거기에다 대고 등을 돌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는 순간 그녀가 느껴지는 스스로에 대한 뭐 섬뜩함 혹은 죄책감 뭐 등등에 관한 그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 주제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떠올랐던 영화가 네. 어톤먼트였던 맞아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어톤먼트의 불효원이라는 그 소녀가 언니를 사랑한 남자와 거기서도 언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의 파동 같은 것들을 묘사한 영화가 어톤먼트라고 친다면 거기들 중에 죄의식 같은 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의식이라는 주제 그리고 관계의 어떤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어톤먼트라는 영화 물론 뒤는 굉장히 다릅니다만 그렇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박찬욱 감독의 인물들이 자주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관찰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극중에 이제 음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식 자체도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마음의 풍경화의 어떤 느낌은 쨍하고 이렇게 팍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부유하는 것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전멸하는 것 같은 거, 그런 풍경화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이렇게 사사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는 영화가 아니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건이 막 뒤죽박죽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사건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영화 속의 시간은 맞아요. 굴절된 의식의 시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느끼는 의식의
인과관계 혹은 의식의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그렇게밖에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고, 이 영화에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의식을 보여주기 맞습니다. 위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래시백을 사용할 때 현재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보통 플래시백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서우가 파주로 몇 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인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앉아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쳐다보면 소방차가 있는 거죠. 소방차를 보는 순간 중3 때 자기가 처음 가출했을 때 소방차 사이렌의 그 순간으로 접목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지금 현재의 비밀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플래시백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서 과거에 가닿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지를 보여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는 그래서 파주라는 이름에서 출판단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한자를 바꿔서 얘기하면 배가 깨진 것 같은 거예요. 네. 깨어진 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는 페이지를 떠올렸는데 마르탱 파주에서 깨진 배를 떠올렸어요. 네, 그래서 깨어진 배가 되면서 좌초한 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영화가 더 차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뭐냐면 이 영화의 결정적인 음모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정말 짧게 0.5초밖에 안 보여줘요. 아,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정지 화면을 눌러서 봤는데 그만큼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맞습니다. 감독이 편집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그 감정, 사랑에 관한 어떤 멜로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밑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중식은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철거민들을 위해서 철거 반대 투쟁을 같이 이끌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 같은 것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네. 영화에서 굉장히 사실감 넘치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성이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이탈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그려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을 사파처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주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네. 철거 반대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떠올리게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의 우리 현대의 모습들을 오버랩 시키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고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한 이중의 고통 같은 것들을 맞아요.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서우가 뭐 이런 일을 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때 처음에는 멋있어 보였던 것 같고 이러면서 긴 말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 말이 주는 굉장한 감동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일이 형부한테 무슨 보람이 되죠? 처음엔 멋져 보여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엔 내가 갚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근데 결국에는 음모는 계속 이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뭐 어디 도망갔다가 인도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사람은 누굴까? 이선균 씨가 맡은 중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사람은 시작할 때 나왔던 어떤 사건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탈한 사람은 바로 중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겨우 자기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보자면 중식의 성장 영화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법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중 부정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식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인물이 저는 이성균 씨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성균 씨는 이제 우리 떠올리면 사실 목소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성균 씨의 외모가 주는 또 그런 느낌도 있고 이성균 씨 연기가 주는 느낌도 있죠. 그런 것이 이 인물하고 굉장히 잘 맞아서 극중에 물론 이제 서우 씨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당시로서는 이제 미스 홍당무도 있었고 이 작품도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배우였는데 최근에 영화들이 없어서 좀 이렇게 좀 뵙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호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누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 누가 누군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주는 금기 같은 것들, 그리고 관계가 주는 어떤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비극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호칭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주는 힘, 그리고 문장이 주는 힘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편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느 영화 더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파주가 주는 생경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모를 것 같은 이 막막함 같은 것들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네. 파주를 새로 봤으니까 전 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뀌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파주를 네. 좋아하고요. 네. 최고 장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질투는 나의 힘에서 방 닦는 장면. 아, 방 닦는 장면. 네. 이상하게 저게 지금도 떠올리면 질투는 나의 힘에서 무슨 장면이 기억나요 하면 방 닦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 좀 이상한 경건함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네. 저는 다시 봐도 놓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국 영화에서 방 닦는 걸로 유명한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또 하나는 오아시스죠. 아. 마지막 장면에서 방 닦으면서 끝나는데 야 프론트 영화가 이렇게 네. 세트로 또 같이. 이렇게 두 개도 재밌겠다. 글쎄 네. 말이에요. 그 장면을 저는 최고로 뽑겠습니다. 저는 두 편 중에 둘 다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주제를 만들었고요. 더 좋아하는 건 파주입니다. 네. 파주는 굉장히 기이한 어떤 쓸쓸한 아름다움이 있는 영화라고 저한테는 기록이 되고요. 기억이 되고요. 두 편 중에 이제 장면을 고르라고 하면 장면도 파주에서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장면인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그 서우 씨가 극 중에서 사실 그 굉장히 생존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물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을 아주 오래 느리게 묘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서 중식이라는 남자를 보면 이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계속 상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극 중에서 건물의 상태라든지 혹은 그 속에서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든지 혹은 인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주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환기력이 굉장한 장면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음모가 어딜 갔다 왔냐 하면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네. 왜 인도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장면에서 저는 마치 인도에서 돌아온 음모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마음 같은 것도 있어요.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려서 약간 이상한데 그 아름다웠다는 건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처절하고도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한 부분들도 있고 영화의 상황을 완전히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압축한 느낌도 드는 네. 그런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두 편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빨리 페이지를 넘겨서 새로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